반갑다. 반갑다. 어서 온나. 이사 왔어. 오늘은 여기서 하려고. 여기 어디냐면은 그 대관령에 있는 별장이야, 별장. 오랜만이다. 뭐 오랜만이야. 씨, 볼. 반갑다. 어서 온나. 크로마키야. 나 크로마키 존나 비싼 거 샀거든. 이 우리 집이 그 자동으로 이렇게 리모컨으로 내려오는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항상 뭐 이렇게 봉 들고 다녔잖아, 크로마키. 근데 크로마키를 80만 원짜리 하나 사버렸어. 4미터짜리. 높이는 2.3미터. 길이는, 그러니까 넓이 4미터짜리. 야무지게 샀어. 퀄리티 좋지. 뭔가 좀 인테리어 괜찮은 그짤 구하느라 뒤지는 줄 알았네. 집이야. 집이야, 집. 크로마키 진짜 좋은 거 샀어. 영화 촬영장 막 이런 데서 쓰는 거. 캠 정면이 더 나아? 이거랑 뭐 이런 배경 같은 것도 막 고민하다가 역시 장비의 코트.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 그냥 이걸로 했어. 담배 갑자기 너무 많이 폈더니. 코트들이야 오늘 컨텐츠 번호. 어우 좋겠다. 캠페인 배경 야무지네. 반갑다. 어서 오니라. 좀 깔끔하지? 트리스트럼 배경으로 하자 도살자. 아니야. 야, 근데 움직이는 것도 이것도 괜찮지 않아?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 방이 야무진 것 같아? 저짤 하나 건졌네.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도 있어. 야무지지. 정육점으로 하라고? 정육점 좀 애빠지. 이 양반아. 사람을 뭘로 보고 정육점을 하래? 이런 것도 돼. 방송하는 거실이 되게 넓긴 한데, 아무리 봐도 우리 집벽 배경은 이게 뭔가 좀안 이쁘다 그래야 되나? 방송하기엔 별로 안 이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뒤에 저거 조명이고 뭐고 이런 거안 보이게 아싸리 그냥 바꿔버렸어. 잘했지? 로잉머신 있는 방으로 배경하자, 형. 잠깐만. 원래대로 해놔야겠다. 괜찮지? 이게 제일 깔끔해? 오케이, 이걸로 할게. 반갑다. 오늘 하루 종일 막 세팅했다. 모니터 옮기고 뭐 하고 하루 종일 세팅했는데 아주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랄프 여친 만나러 갔냐고? 랄프 있는데? 여기 있어, 랄프. 나 그거 나중에 컨텐츠 한번 해보려고. 랄프가 여자친구 보러 갈때 일일 매니저 해줄 사람을
좀 컨텐츠를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랄프가 평소에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 요리, 물 갖다 주는 거, 뭐 약간 뭐 자료 찾아주는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그 보드지에다가 적어놓는 거지. 자기가 물 한번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내 일일 매니저로 왔어. 와가지고 메뉴판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메뉴판을 보여주고 물 한번 갖다 주는데, 양심적으로 난 얼마 받고 싶다. 그렇게 거기다 이제 적어놓으면은 그거 내가 현금으로 여기다 한 50만 원 뽑아놓고 보통 BJ가 주는 하는 거야. 게 정배 아니냐? 좀 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포스트 한번 올리려고. 팬도 괜찮지. 솔직히 메인은요? 랄프한테 너무 다들 좀 뭐야 희한하게 이상한 몰입을 해갖고 무슨 랄프를 약자 프레임을 자꾸 이렇게 씌워놔갖고 막상 와서 하루 매니저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지. 난 랄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유 죽겠다. 아 일교차 존나 심하네. 낮에 오늘 엄청 덥더라. 오늘 좀 바빴다. 아침에 홈플러스 가갖고 랄프랑 장 야무지게 보고 한 40만 원어치 샀더니, 그 홈플러스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그 포인트 적립하는 거, 그런 거 그거 하면은 할인이 좀 들어간다길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어플 깔아가지고 딱 인증했더니 야씨 5만 원을 할인해 주더라. 40만 원어치 샀는데 5만 원을 할인해줘. 할인율 야무지더만. 그래서 이제 진짜 홈플러스만 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뭐좀 해먹고 요즘은 좀안 시켜 먹으려고. 자꾸 시켜 먹으니까 내가 성인 아토피가 있잖아. 그래서 등에 자꾸 이렇게 막그 딱쟁이 생기고 간지럽고 막 그래가지고. 왜 사람들이 홈플러스 좋아하는 줄 알았어? 홈플러스 맞나? 롯데마트인가 여기가? 홈플러스 맞지? 홈플러스 갖고 야무지게 장 봐오고, 그러고 이제 좀저 크로마키 산거 저기 하고. 엄청 커. 진짜 개넓어. 나 이렇게 넓은 크로마키 처음이야. 천장이 좀 약간 우리 집이 좀 특이하게 생겨갖고, 그래서 저걸로 샀어. 캠도 이렇게 정면으로 다시 하고 해놨어. 크로마키 보여달라고? 라이프야, 캠 한번 연결 한번 해볼래? 아니 그거 있잖아 그거. 그래갖고 본체 위에다 이렇게 올려봐봐. 감스트나 봉준이나 다른 BJ들이 쓰는 그 버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그 크로마키도 좋긴 한데, 그거를 설치할 만한 그 천장이 아니라니까. 우리 집 구조 자체가 천장이 그냥 아예 딱 평평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천장 안이 뚫려갖고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거 설치하기가 좀 애매해. 그리고 이게 훨씬 넓어 그 크로마키보다. 얼마나 넓냐면은 내가 서 있어도 다 나올 정도. 크로마키 방이야 거의. 의자 뒤로 이만큼 빼고 이렇게 해도 전혀 그게 없잖아. 엄청 개넓지 크로마키. 아이고. 보통 크로마키가 넓어봤자 2m, 2m 50, 뭐 3m 막 이런데 이건 4m야. 개넓어. 캠 틀어줘? 크로마키 한번 보여줄게. 존나 잠만 보 같네. 가만 있어봐. 이걸 빼버리고 여기서 CV. 지금 크로마키 자, 나 맞죠? 크로마키 해놨으니까 크로마키 풀게. 잠깐만. 크로마키를 풀고 싹 한번 비춰봐. 위에 천장이 이렇게 뚫려 있어갖고 이게 설치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크로마키 완전 넓은 걸로 했어. 대박이지. 개넓지. 이렇게 해놨어. 됐어? 뽑겠습니다.
안 답답해. 일도 안 답답해. 위에서 찍어가지고 좀 좁아 보이는데 뒤에 공간 한 1m 50 정도 더 있어. 그래서 편해. 그냥 아싸리 그냥 크로마키를 계속 해놓으려고. 안 치워도 돼. 거실 되게 넓어. 이제는 합방 안 하겠다. 아니지, 합방할 수도 있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도 와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앉혀놓고 합방 충분히 하지. 여기서 4명도 앉아있을 수 있지. 이해가지? 집 평수 53평이요 맞냐? 네. 거실이 넓게 빠져갖고 이 집이 방송하기에는 뒤에 벽면 보여주기가 너무 넓어서 너무 별로 안 좋아. 거의 만만이 형 네 만만이 형 스튜디오가 좀 넓은 편인데 거의 그 정도 급이야 우리 집이 그 거실이. 그래서 넓어 넓어. 이사 안 갔어요. 웅웅거린다고? 뭐 소리가? 어떤 소리가 웅웅거린다는 거야? 전자녀? 내가 봤을 때 전자녀 갖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마이크 좀 웅웅거린다고? 됐지? 캠은 그냥 이렇게 할게. 캠은 이렇게 할게. 이게 지금 최선이야. 각도랑 이런 것도 다 해놓은 거야. 아니면 좀 줌을 당겨줄까? 아니야 아니야, 줌을 당겨줄게. 줌을 야무지게 이렇게 당겨줄게. 됐지? 괜찮지 이제? 아니야? 마이크 너무 넓은 게 더 나아? 마이크 너무 가까워? 아 됐어 이제? 잠만. 됐어 이제? 다람이 어서 오고. 야 나 옥수수 하나만 더 해줘라. 사랑합니다 현빈. 그래 고맙다. 잠만. 오늘 장을 많이 봐갖고 나 이제 안 시켜 먹으려고. 집에서 해 먹을 거야. 랄프랑 같이 요리해 먹고 있어. 뭐 낙지볶음 그리고 막 고기도 소고기 존나 싸게 팔더라고. 미국산 소고기 샀어. 갈비? 그런 것도 좀 해 먹고 집에서 아무튼 이제 좀 해 먹을 거야. 건강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주일 안 간다고. 아 그래도 일단 장을 40만원씩 받았기 때문에 2월 초 좋은 소식은 냉장고가 알려졌어. 2월 초에 좋은 소식은 2월 초에 되면 알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왜 왜? 담배 또 피게? 아 뭔 3시간마다 하나야. 아까 핀 지가 언젠데. 알아서 펴라. 담배 뒤지게 피네 진짜. 제가요? 알았어. 야무지게 펴라. 담배를 너무 피워. 아 그리고 이제 담배 피는 것도 원래 여기 책상 뒤에 이렇게 그 넘어가는 데가 있었거든? 저 뭐냐 저
베란다에서 폈는데 이제 저기 크로마키 때문에 이제 안 보이잖아 뒤에가. 그래서 이제 저기서 필 수 있어 담배를. 형님 채팅창 나중에 집 공개 한번 해줄게. 집 좀 많이 그 구조가 좀 바뀌었어. 채팅창 관리 알겠습니다. 네. 아 뭐 살에 걸려갖고 자꾸 기침하네. 아 그게 드디어 이제 내일 휴가 가는 날이네. 내일 휴가 갈 거야 얘들아. 내일 휴가 가고 할 건데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약간 겁나기는 해. 그러니까 뭐가 겁나냐면 괜히 재수 없는 일이 생기면은 흉가 타다 할까봐 가갖고 온갖 위험한 짓 다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컨텐츠리 뭐 귀신은 없다. 그러니까 또잉이가 흉가를 어디로 컨택을 했을지는 나도 잘 몰라. 근데 이제 그거지 흉가를 이제 갔는 뒤 내가 얼마 전에 카페에서 그걸 봤어. 그 뭐야 무당도 거른다는 흉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글 있더만. 아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슈나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그냥 요렇게 할게. 그 화면 그 예전에 이렇게 다 잡아놨던 그거를 내가 한 진짜 3년 동안 그렇게 썼는데 이제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게 그냥.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더 넓고 뭔가 확 튀어있지? 무당도 거른다는 강구 흉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야 채팅 왜 이래? 댓글 글씨 하나도 안 보여. 됐다. 채팅창을 저기 해서 그래. 됐지 이제? 잠만. 채팅도 내가 저거 테두리 없애줄게. 됐지? 내일 리응 그럴까요? 무당도 거른다는 흉가 그래가지고 사랑해요. 뭐 이런 흉가를 보니까 뭔가 좀 사진을 이렇게 좀 섬뜩하게 찍어놔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좀 그렇더라고. 내일 가는 흉가가 이런 흉가만 아니기를 바래야지. 보니까 이거 얼굴 얼굴 모양 이거 나오고 이건 저기지? 그럼나님이 죽었다고 9년 전 이거는 뭐 다녔는데. 그거 아니야? 그 합성 아니야? 합성? 맞지? 합성 같아. 아무튼 내일 흉가 갈 텐데 또잉아 뭐라고? 뭐라 그랬지 방금? 뭘 못 봤어. 흉가가 어떻게 생겼을지는 모르지. 구맥진 깜빵 갔어 결국은. 그 새끼는 더 다닌 날은 이미 죽었다고 진호 램버피 따라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9년 전부터 다닌 날은 이미 죽었다고 부정 탔으면은. 아 근데 또잉아 너가 흉가를 가가지고 위험한 짓을 했어? 위험한 짓을 네가 했니? 나는 내일 위험한 짓을 좀 할 거야. 귀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행동들을 좀 할 거야. 근데 내가 걱정스러운 거는 갔다 오고 나서 뭔가 나한테 재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괜히 흉가 타다고 그럴까 봐 난 그게 싫거든. 괜히 그런 거 있잖아. 씨발 흉가 괜히 갔네 막 이런 생각 할까 봐. 야, 옥수수 좀 먹자 얘들아. 위험한 짓이 뭔지 모르겠어. 키키 그냥 귀신한테 욕만 하는데. 아 귀신한테 넌 욕해? 뭐라고 욕해 귀신한테? 명대사 있잖아. 황천길로가 황천길.
기업년화 디귿츠 쌍비응 황천길 가라. 그래? 아무튼 내일 기대할게, 또잉아. 또잉이 왠지 이쁘게 생겼을 것 같아. 또잉이 몇 킬로야? 야, 아무튼 뭐 내일 보자, 또잉아. 너도 어떻게 보면 진짜 내 방송 오래 보고 팬질을 오래 했는데, 응? 맞쟁? 200km야? 비영신. 야들아, 어제 방송은 진짜 최악이었어. 그래서 나 바로 그냥 다시 보기 지워버렸다. 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앞으로 7시 안 킬 거야 방송. 모르겠다, 그 시간에 키니까 뭔가 방송 잘 안 보는 새끼들 돌아오고 괜히 시비 걸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 나 그냥 9시 일찍 켜봐야 9시 아니면 그냥 오전 때 켜가지고 게임 방송하고 약간 그런 루트로 갈까 생각 중이야. 유동들이 좀 많았어? 그래? 아, 새하방송 안 봤는데. 나 요즘 방종하고 아프리카를 안 봐 그냥 아예. 여기 어디냐고 식바라. 크로마키가 야무지게 잘 됐나 보다. 내가 여기 있는 거 같나 보네. 미안한데 크로마키야. 크로마키야 야무지지? 아까 그걸 다시 해놔야겠다. 이걸로. 그지, 집이 제일 낫지? 이렇게 하려고. 야, 그리고 저기 그 또잉아, 너가 나한테 스위치 빌려준 거, 그거 보니까 좀만 더 써도 되지? 응? 너 요즘 게임 안 하는 거 같던데. 그냥 나 가지라고 주면 안 돼, 또잉아? 팩은 내가 다 줄게. 팩은 내가 내 돈으로 스스로 살게. 나 주라. 아, 그리고 이거는 스위치 라이트는 너 다시 돌려줄게. 이건 다시 돌려줄 테니까. 얘가 스위치 엄청 매니아야. 2월 중순에 새로운 게임이 나와. 그때까지 안 돼. 아, 왜? 그냥 나 주라. 우리 상남자 전기가 또 100개 고맙다. 조용히 해. 나보다 돈 많이 벌잖아. 아, 돈을 많이 벌어도 잘 안 하잖아. 그럼 좀 주라. 응? 주라. 스위치 주면 안 돼요? 시바량아 새끼네. 스위치 안 쓰는 친구들 있니? 나 주라. 나 스위치 좀 하자. TV에다 연결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젤다 하니까 꿀잼이 돼. 야, 2월 중순에 무슨 게임 나오는데 그거 하려 그러니? 뭔 게임인데? 게임 제목이 뭐야? 플스5는 아직도 구하기 힘들지 얘들아. 플스도 좀 하고 싶다. 견호야, 팬가이 고맙다. 그거 방송 키고 저스트 댄스나 좀 하라고. 개웃길 것 같은데 링피트나. 그래, 이제 크로마키도 진짜 엄청 넓은 크로마키 됐으니까 여기서 뭐 저스트 댄스 링피트 할 수 있겠다. 내일 하자. 내일 설치해라 랄프야. 아, 내일 흉가지? 그러면 다음에.
내일 컨디션 좋으면 낮에 한번 켜서 한번 해볼게. 저스트 댄스 개꿀잼입니다. 근데 그거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의 몸의 그 모션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닌가? 스위치에도 카메라 있나? 회사에서 제일 위험한 짓이 나 혼자 숨바꼭질이라던데. 나 혼자 숨바꼭질 모르겠어. 한번 내일 너네가 시키는 거 좀 위주로 좀 해볼게. 흉가 가가지고. 어. 근데 원래 귀신이라는 게 그 사람이 기가 세면은 잘 안 붙는데 귀신 자체가. 아. 혼자 숨바꼭질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혼자서 숨바꼭질 한다고? 술래가 귀신인 거야? 혼자 숨바꼭질. 쌀 인형 안에 채워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인형 안에다가 쌀을 넣고 속에 쌀을 채워넣을 수 있는 봉제 인형. 잠깐만 이거 마우스가 가능한 한 사람처럼 팔다리가 있는 인형에다가. 유튜브 때 배달 음식 온도 때문에 책상 유리 깨져서 올라던 거 기억나네. 아 그거 그 주작이야. 내가 주작 친 거야.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구락한 거 내가 얘기해 줄게. 뭐냐면 책상 위에 이제 유리로 돼 있었어. 한 1cm 정도 되는 그 유리 있잖아. 강화유리도 아닌 책상 위에다 이렇게 책상 더러워지지 말라고 위에 까는 유리. 거기다 이제 배달 음식이 왔는데 이제 바깥에 온기 그러니까 거실 온도는 좀 추워. 내가 원래 몸에 열이 많아갖고 살짝 추운데 거기다가 이제 배달 음식 뜨거운 걸 올려놓으니까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유리가 팍 하고 그냥 거기서 터지듯이 깨진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때 뭔가 어그로를 끌고 싶더라고. 그래서 어? 뭐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때 막 미친 척하고 개지랄 떨었더니 사람들이 다 믿더라고. 사실 그거 주작이었어. 다 알고 있었잖아. 다들 알고 있었잖아. 이제 믿나봐라. 주작이지 사람아. 귀신이 어딨냐 이 세상에. 그거 아직도 영상 있어? 그래? 아무튼 뭐 나 혼자 숨바꼭질은 내가 봤을 때 준비물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저거는 못해. 즉흥적으로 그냥 너네가 시키는 거 웬만한 거 다 해볼게. 겁이 워낙 없어갖고. 내일 존나 추울 것 같아. 내일 저녁에 가겠지 아마 흉가를 가도. 그런 거겠지? 뒤 커튼이 펄럭였다는 거 다 구라라니까. 그냥 구라치고 그냥 혼자 오버하고 쌉소리 한 거야 얘들아. 장소는 아직 비공개예요. 또잉이야 컨택할 거야. 저녁이 아니라 새벽에 갈 건데요. 월요일에 연차라. 그래 가자. 비공개해야지. 전에 흉가 갔다가 주민신고가 아니라 그 뭐야 시청자 개청자 신고해가지고 시발 그때 진우 형이랑 김시원이랑 경찰서 가가지고. 아유. 방송 다 터져 걱정 마. 벌금 내고 뭔 개짓거리야. 남의 사유지에 들어가면 좆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사람들이 모를 만한 그런 흉가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때 내가 좀 단서를 줬던 것 같아. 가면서 여기가 여러분들 폐 모텔인데요 이러면서 하니까 폐 모텔 흉가가 어디 있을라나 하다가 이제 좀 자기가 아는 장소인가 보지. 누가 신고했나 봐. 씨발람들. 형 뽀요이스 어떻게. 뽀요이스가 뭐야? 뽀요이스가 뭐야? 뉴스 안 보냐고? 안 봐. 북한에 원전이 있는데 그게 왜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북한에 원전이 있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길래 뽀요이스가 뭔데? 요약 좀 해봐라. 몰라. 뭐 네이버 실검이 올랐었어? 나 실검 위주로 좀 보는 타입이라서. 뭔데? 야 실검에는 일도 없구만. 모르는 척하는 거 봐라 돼지 새끼. 아니야 실검에 일도 없잖아. 그리고 내가 어제 그 중국인들 뭐 실드 쳤다고 막 지랄병을 하더라고 풀 영상에다가. 중국에 대한 혐오는 내가 알겠는데 그 혐오 감정이 있다라는 건 알겠지만 죄 없는 중국인들 갖다가 막 그렇게 인종차별하댔기 그렇게 하지 말자 나는 그런 의도였는데 풀 영상에다가 아주 지랄들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댓글 싹 다 삭제해버렸어. 개놈의 새끼들. 아 실검을 막아놨다고? 어딨어? 오늘 이슈 있냐? 북한? 북한 침은 나와? 뽀요 있어. 여기 나오네. 뭐야? 뭔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 말이야 얘들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탈원전 정책 펼치면서 북에다가 우리 돈으로 원전 만들어 주려 했었던 거. 아 진짜? 북한 북한한테 왜 원전을 왜 만들어줘? 나도 사람 새끼가 아니다 얘들아. 화가 안 난다.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화나지. 나는 화가 안 난다. 요약하면 우리 정부에서 우리 원전 없애고 북한에 원전 지어주려던 거 감찰한테 걸림. 모르겠어. 내가 그 감정이입이 잘 안 되네. 나 왜 이러지? 아니 나 정치 신념은 나는 나 김정은 개새끼. 김정은 씨빨람. 김정은 나가 뒤져.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사상은 내가 그런 사상은 아닌데 좀 약간 이입이 잘 안 되네. 아, 우리나라 대통령님은 방송에서 욕을 하면은 내가 제재를 당할 수가 있어 얘들아. 그래서 그거는 좀 애반 것 같고 형은 내가 감정이 무슨... 가장 잘 될 때는 엄한 꾸드림 나올 때 같아. 내가 감정이 잘 되는 그런 사건들은 이명박 박근혜 때는 감정이 최민수급으로 하더니 왜 이입이 안 될까? 내가 감정이입이 될 때는 유튜브 보다가 일베라는 사이트에 호기심 생기는데 한번 들어가 봐도 됨. 그러니까 나는 감정이입이 될 땐 그런 거야. 너무 허망하게 사람이 죽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 보면은 그때 감정이입이 엄청 되더라. 중국이었나? 거기서 어떤 소녀가 강아지 큰 개를 키우는데 이렇게 강아지 끈을 놓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엄청 멘탈 붕괴되고 충격받았던 게 중국의 어떤 할머니가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서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러고 보고 있는데 강아지 끈 줄을 놓친 그 소녀가 강아지를 이렇게 뒤따라 가고 있었고 강아지가 진짜 빠르게 막 뛰면서 강아지 끈을 질질 끌고 뛰어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게 이제 할머니 발에 걸려갖고 폭생 지나가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머리부터 땅바닥에 쾅 박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보고 나서 멘탈이 나갔었어. 와 저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가 있구나. 아니 있었대. 주작이 아니라 그 링크 있는데? 랄보야? 카페에 글이 썼는데 내가 보여줄게. 아니 진짜로 이게 나 이런 거 보고 나는 좀 약간 감정이입이 되더라고. 무서워. 너무 허망하게 사람이 이렇게 빨리 그냥 순식간에 죽으니까
알았겠냐고 그냥 그 동네 마실러 와가지고 뒷짐 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강아지가 쌩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콱 이러면서 머리부터 땅에다 팍 박았으니까 어 그랬고 돌아가실 때니까 근데 그거 보고 나서 뭐 좀 약간 멘탈 나가고 얼마 전에 또 그런 거 뭐 멕시코나 뭐 이런 데에서 그 청부살인인데 이제 아니야 짤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혐이라서 약간 충격적인 거라서 사람이 죽는 거잖아 뭐 피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충격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설명만 해줄게 뭐 알아서 보려면 봐 그 우리 그 카페에 다 있으니까 그냥 식사 자리야 원형 테이블에서 뭐 멕시코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독대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마스크한 그 괴한들이 걔네들이 카르텔이라 그러냐? 어 갑자기 두세 명이 오더니 빵빵빵 쏴 총을 빵빵빵 쏴갖고 이러고 있다가 살짝 쳐다봤는데 그냥 머리부터 총 맞아 그 자리 즉사 어 와 그런 거 보면 나는 거기서 이제 멘탈이 나가고 거기서 무서워 그리고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 어 멕시코 갱 그게 이제 청부살인이라 그러더만 어 좀 잔인하더라 짤방으로만 돼 있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주겠어 왜냐면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 사람이 그냥 허망하게 그냥 이렇게 죽는 그런 걸 보면은 좀 나는 그런 게 좀 무섭더라 어 그리고 카페에서 내가 보자마자 내가 충격 먹어갖고 자른 그 글이 있어 어 봤던 애들이 얼마 거의 없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펜코에도 떴었던 그 자료인데 중국에서 한 공장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존나 막 돌아가고 있었어 그 쇠가 쇠뭉탱이가 막 큰 이런 그 기계가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라인 돌아가는 그 뭐 이런 그런 공장에서 와 난 그거 보고 진짜 멘탈 확 나가더라 약간 어 사람이 그냥 형태도 없이 그냥 어 옷이 걸린 거야 그 기계 끌려다고 하다가 끌라고 하다가 옷이 걸려갖고 끌려가 안 끌려가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팍 들어가면서 그냥 아씨 그건 너무 극혐이야 그래갖고 그거는 카페가 문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내가 바로 지워버렸어 그런 게 나는 무서워 어 역시 그래서 이불 밖은 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어 내일 흉가 방송 하십니까 형님 내일 한단다 근데 흉가가 뭐 그렇게 기대가 되니? 이번에 저거 완전 문제 진짜로 밝혀지면 거의 국정농단 때랑 동급이라 진짜면 IBA UN 회부감임 감옥 갈지도 모름 그러면은 이명박 감옥 가고 박근혜 감옥 가고 문재인 대통령님 감옥 가면은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봤을 때 대통령 되면 다 감옥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굉장히 부정부패 비리가 엄청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다 해외에서 봤을 때는 맞지? 쓰리런 와 그 쓰리런은 좀 그렇네 대통령만 되면 이렇게 다 이렇게 저기 해야 되냐 어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니까 내가 여기서 문재인 이렇게 하면은 친구도 아닌데 그건 에바잖아 전 대통령한테 왜 님자 안 붙이냐고 일단은 범죄가 사실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지금 빵에 있잖아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님자 붙이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중립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나중에 깜빵 가잖아? 그럼 그때 바로 님자 빼줄게 인정? 이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거 맞지? 지금은 일단 현직 대통령이니까 무섭잖아 인정? 내 입장을 생각을 해봐 나는 방송을 하는 입장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님자를 붙이는 거지 그리고 뭐 깜빵 다녀오시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응. 인정? 행님 부탁 잼민이 일배 좀 쳐주세요 아 근데
이게 우파가 다 일베는 아닌 것 같아. 우파 성향을 띠고 있는 젊은이들이 요즘 존나 많아졌어. 그러니까 나라의 불만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겠지. 아그만의 시험 일베밖에 없네. 그래서 요즘 성향들이 다 그런 것 같아. 어떤 커뮤니티를 들어가도 우파 성향이 다들 좀 짙은 것 같아.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일베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런 거겠지. 아 이거 연보성 글 자꾸 지우니까 또 올라오고 지긋지긋하다. 내가 또 연보성 글 지우면 또 연보성 견제하냐고 개지랄 떨겠지. 하지만 바로 지워줄게 개새끼들아. 바로 지워준다. 아 어그로야 뭔 은퇴를 해. 무슨 유튜브를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 그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가. 저걸 왜 믿어. 그냥 빌드업이지 저걸 왜 믿냐. 봉준이 간다고 했을 때도 난 안 믿었어. 갈 이유가 없지. 왜 가 거기를 굳이. 근데 유튜브 생방송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야. 내가 거기서 3-4년 하면서 진짜 다시 이렇게 세웠잖아. 이제 구독자 빵명부터 해가지고 유튜브도 괜찮은 곳이야 적응하면은. 근데 외롭긴 하지. 솔방으로 무조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곳이 유튜브야. 요즘 생방은 예전이랑 다르다고? 왜 요즘 유튜브 분위기가 좀 안 좋아? 요즘 유튜브 분위기가 어떤데? 코트 나쁜 곳 아니다. 연보성 유튜브로 꺼져라. 그게 아니고. 근데 나는 그것도 좀 아니라고 봐. 나 예전에 그 이제 베비 인질극 했었잖아. 베비 안 주니까 꼴 받아가지고 막 진짜 존나 짜증 나가지고 또 나가지고 밀당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베비 안 주니까 막 그랬잖아. 깽판 부렸잖아. 아 씨발 아프리카 안 한다고 하면서 그냥 다시 유튜브로 간다고 하면서 인질극 버렸었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은 운영자님들께서 내 마음을 읽어주셨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운영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배비 좀 시켜주세요 이러면 이게 극혐이기 때문에 역효과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취했는데 내 입장에선 취할 걸 취한 거야. 다음 달에 바로 됐잖아. 인정? 그때 고정 5천 날아갔다. 난 근데 솔직히 말할게. 아프리카에서 시청자 수 아무리 많아봐야 나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내가 이제 물론 시청자 수도 많고 그러면 좀 가오가 살고 어깨가 좀 올라가고 그렇긴 하지. 근데 나는 솔직히 BJ도 다 마찬가지일걸? 시청자 수 많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튜브야. 유튜브 조회수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 100만이야. 구독자가 100만인데 100만이나 200만인데 생방송할 때는 시청자 수가 500달이, 1000달이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방송하는 것처럼 보여. 물론 아프리카 내에서는 민심이 안 좋고 보라충들한테는 이런 형태의 방송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되지련. 근데 유튜브 조회수가 막 100만 영상 찍을 때마다 100만, 200만 막 찍고 막 그 정도 조회수가 나와. 그 길이 차라리 나아. 왜냐면 봐봐 생각을 해봐. 왜냐면 아프리카 시청자 수 많다 그래가지고 그게 갑자기 돈이 돼가지고 이렇게 적게 되는 건 아니야. 물론 내 편이 생기고 생방송 때 보러 와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좀 재밌지 즐겁지. 그리고 대신 이제 부담감도 따르고 그런 건 있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형태의 방송이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변절자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나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개꿀이야. 아니 구설수 오르기를 내 아니면 뭐 인방겔에 올라가고 그냥 고통받기를 내 뭐래? 아니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선 그게 극혐일지 몰라도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게 개꿀이야. 그리고 솔직히 BJ들도 다 불어난 삶이 어떤 삶인 줄 알아? 방송을 안 하는데 물론 방송을 취미로 하고 방송이 너무 즐겁고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모든 인방인들 모든 크리에이터들의 최고의 그 경지에 오른 반열에 오른 그런 부러운 삶은 하루가 24시간이잖아. 근데 영상 찍는 시간이 딱 2시간이야. 하루에 2시간을 일을 해. 먹방이 됐건 뭐가 됐건 촬영을 해. 그러고 나서 22시간을 프리로 놀아. 프리로 살아. 연애도 하고 뭐
뭐야 알아서 돈은 벌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회수 찍혀가지고 이제 한 달에 그 채널의 수익이 8천에서 1억 단위야. 심지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긴 해. 돈을 봤을 때 진짜 신의 직장이지. 그게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최고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BJ들끼리서도 이제 뭐 사석에서 얘기하거나 그럴 때 제일 부러운 삶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제일 부러워해. 옛날에는 막 유명해지고 싶고 막 그런 게 되게 컸고 막 관종이고 그렇지만은 요즘 따라서는 그런 게 더 반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면서 유명하지 않는 삶. 이것도 개꿀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유명하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삶. 그게 암무진 거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좋지 않을까? 맞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구설수라는 그 지뢰를 밟아가지고 날아갈지를 모르는 건데 맞잖아. 근데 아프리카 시청자 수가 많고 방송 킬 때마다 따리 수가 많은 거의 장점은 뭐냐? 내가 날아가도 나를 지켜줄 팬덤이 있어. 그래서 다시 그 고난을 딛고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게 지켜주는 팬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좀 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고정 팬이 막 진짜 방송 키면 이제 만 달이 무조건 넘어가는 약간 그런 BJ들은 그지 보험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하지. 왜냐면은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진짜 뭐 큰 범죄 아니면은 다들 봐주잖아. 그냥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래야지?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얘들아? 그 전문 용어로다가 또 단어가 또 안 떠오른다 얘들아. 관례? 관례라고 해야 되나?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풍습? 약간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유튜브 분위기랑 아프리카 분위기랑은 좀 다르긴 하잖아. 그런 관습, 그런 관습이 좀 있다 보니까 크게 진짜 엄청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BJ가 날아가기 힘들다. 아프리카 내에서는 어찌됐건 유튜브는 완전 개 심나락인데 그래도 아프리카라도 하면서 이제 연명하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리수가 높은 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리할 수가 있다. 나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혜택이라고 해야 될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진짜 마약 한 무대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나락을 안 가요. 잘 진짜 아프리카 내에서는 그런 것 같아. 아주 치욕스러운 구설수 아니면은 맞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채팅창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남한테 큰 피해만 주지 않으면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건 사고가 뒤지게만 일어나잖아. 근데 이게 참 이게 무사고로 안전운전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저도 뭐 자부심은 아니고 당연한 거겠지만은 사건 사고 이제 안 저지르고 이렇게 방송하려고 하죠. 저 나름대로도 조심하는 건 있어요. 밖에 예를 들어서 나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오전에 장 보러 이렇게 홈플러스 갔었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이게 3층에서 지하로 이렇게 지하 1층에 이렇게 매장 있고 그러잖아. 그 식품 매장 그거 타려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한 바퀴 또 돌아가고 또 내려가고 한 바퀴 또 돌아가고 또 내려가고 이거 하는데 약간 숨이 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층에서 지하로 딱 내려가는 딱 그 중간쯤에서 갑자기 숨이 차오르대. 마스크 살짝 내려가고 숨 쉬려고 하는데 괜히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게 되는. 내가 이제 일반인이었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서 코로 살짝 내려가고 턱스크 살짝 한 다음에 한 5초 정도는 숨 쉴 수 있거든요. 아 씨발 프레시한 공기. 하지만 이게 좀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올려서 그냥 숨 쉬기가 힘들지만
아, 결국 안 내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도 여러분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이 새끼가 약간 발언하면서 마스크를 안 썼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걸로 어떻게든지 도덕적으로 올감해가지고 이 새끼 한번 좆대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방송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절대로 말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예, 아시겠죠? 까비 까비 아깝소. 신고충들이 많다고. 내일 휴가 갈 때나 그냥 괜히 신고 떠가지고 경찰 안 왔으면 좋겠다. 어. 그 저는 어제도 올라왔었는데 그 연보성 방송할 때 그 주소 안 보이게 지역도 공유하지 마. 어, 보성이 그 저 뭐 옮긴다 플랫폼 옮긴다 뭐 이거는 저는 바로 지워버렸어요. 오늘도 올라왔는데 바로 지웠고요. 예, 안 믿습니다. 예, 안 믿어요. 그 여러분들도 안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예. 근데 왜 그런 공지를 쓴 거야? 어, 그건 내가 잘 몰라서 갑자기 신경 변화를 한 이유가 뭐야? 어, 어쨌건 억울하겠지만. 갱 안 와서 삐졌다고? 아직도 롤해? 보성이? 어. 아까 3렙에 뭔가 갱을 안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빡이 쳐갖고 그냥 뭐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채팅창에서 좀 뭐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멘탈이 나가갖고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래요? 그것 때문에 플랫폼을 옮긴다고? 절대 안 믿고요. 예, 안 믿고요. 아, 근데 롤이 그렇게 재밌나? 어, 나는 솔직히 나도 안 믿기겠지만 랭겜을 돌렸는데 솔랭을 돌렸는데 내가 브론즈 3대 솔랭으로 미드를 했는데 절대 안 믿겠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3연승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좀 1연승 1승 하고 나서 뭔가 심장 그 두근두근 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딱 카타르시스 올라오면서 바로 한 큐 바로 돌리는 거. 어, 연속으로. 2승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성적도 괜찮아. 블리치에서 보니까 와드를 좀 안 할 뿐이지. 어. 킬을 잘 딴데 그런 그 프로그램의 칭찬 AI의 칭찬 받으니까 뽕이 갑자기 차오르면서 내가 롤에 무슨 좀 그 재능이 좀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불과 한 두세 달 전이었어요. 예, 집에서 직스하고 뭐 이러면서 어, 혼자 솔랭 돌렸어. 랄프 없이 3연승을 했어. 진짜로 안 믿기겠지만 진짜야. 성주고 캡틴 검색해봐. 아마 세 달 전쯤에 그렇게 한 적이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기니까 나는 뽕이 차오르는 거를 넘어서서 터져버려. 대가리가 터져버렸어. 어떻게 대가리가 터졌냐. 3연승을 딱 찍었어. 별거 없네. 뭔가 이 게임의 정점에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와 동시에 약간 아 씨발 4연승 못하면은 뭔가 약간 기분 거지 같을 듯. 어, 그런 마음이 이제 공존을 하면서 두려움과 자만심이 공존을 하는 거야. 그래서 큐를 안 돌렸어. 이 느낌 받아본 사람 있을 거야. 어, 솔직히 솔랭은 실력이잖아. 물론 뭐 팀 운빨이 좋아서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내가 오버뎃 안 하고 킬 야무지게 딸면서 솔직히 뭐 12킬 뭐 2데스 정도 하면 잘한 거잖아. 미드인데. 어. 뭐 아는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고. 내 다음 브론즈. 그래서 이제 브론즈 3때 내가 그렇게 연승을 해보고 막 이런 걸 겪어보니까 재미있긴 한데 큐를 돌리는 게 살짝 두려워. 잘될 땐 잘될 때 나름대로 두렵고 안 되면은 그냥 바로 게임 꺼버리고 지면은 족같고. 난 진짜 집에서 그러니까 랄프랑 할 때 말고는 진짜 뭐 롤 하기가 싫더라고. 롤 한 지 나 지금 얼마 됐냐 랄프? 한 두 달 됐냐? 저 한 42일 됐습니다. 접었네. 예. 나 롤 접었어. 난 롤 접었어 얘들아. 롤 안 해요. 예. 트롤 만날까봐. 뭐 아무튼 근데 이게 방송 안 할 때도 이제 롤에 완전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 롤 하는 그 BJ들 보면 약간 좀 부럽기는 해. 뭐가 부럽냐? 즐길 게 진짜 롤에 미쳐갖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저런 몰입도가 어떻게 생길까? 그런 생각. 근데 저는 얼마나 감이 없는 새끼냐면 방송 안 할 때 아직도 지금 디아블로 3를 하고 있어요. 예. 저 혼자 하는 디아블로 3. 예. 디아블로 3 이제 그 아이템이 조금씩 이렇게 더 좋은 아이템 차고 올라가면서 그걸 이제 저 혼자 즐기는 그런 거죠. 예. 아무도 몰라주는 아무도 모르는 철진한 그 게임 디아블로 3. 전 아직도 혼자서 외롭게 디아블로 하고 있어요. 예. 존나 감 없다고. 예. 근데 디아블로 해서 혼자서 막 그 성역에 들어가고 악마 때려잡으면서 아이템 좋은 거 뜨면은 그거 딱 옵션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그런 거 보는 게 좀 재밌긴 하던데요. 거기다 디아블로는 돈도 안 들어가. 그래서 디아블로 야무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라리 롤을 하라고. 그러게. 뭔가 나한테 도움되는 게임은 있어. 아니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진짜 수면제라 그러는데 전 잠 안 오던데요. 디아블로 하면서 이렇게 클릭질하고 이제 스킬도 1, 2, 3, 4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밖에 없어. 스킬이 얼마나 간단하고 야무져. 그래서 1, 2, 3, 4 누르면서 그냥 계속 템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지. 악마 때려잡으면서 재밌어요. 전 디아블로 하고 있어요. 예. 틀 전용 게임이긴 해. 근데 그 안에서 오고 가는 아저씨들과의 대화가 그 살가운 대화가 내 마음에 어떤 그 적을 일으킨다니까. 얼마나 매너 있는데 디아블로 내에서. 뭐 쩔 좀 해주실 분, 뭐 버스 좀 태워주실 분 계신가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형은 제일 상호 간에 엄청 이게 존댓말 하면서 아저씨들이랑 게임하면은 되게 매너 있고 좋아. 욕도 잘 안 하고. 대신 아저씨들이 채팅이 좀 느려. 뭐 질문 하나 하면은 막 진짜 30초 후에 채팅 올라가고 막 그래. 일단 평균 연령대가 한 40대 정도 될 거야 내가 봤을 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나도 디아블로에 빠진 이유가 이제 그거야. 나 중학교 때 이렇게 자두의 김밥 들으면서 소리바다로, 그때는 이제 저작권 인식이 그렇게 별로 없을 때, 의식 수준이 굉장히 좀 낮을 때라서. 그때 이제 뭐 버스에서 담배 피고 그러던 시절이야. 뒤에 창문 열어놓고 그러던 시절이라서 그 자두의 김밥을 들으면서, 그리고 대화가 필요해 이런 거 들으면서, 2부의 아비대열 이런 거 들으면서 소리바다로 음악 틀어놓고 디아블로 하는 게 그때 나의 어떤 로망이었달까. 난 디아블로가 내 인생 게임이어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2랑 3랑 좀 다르긴 한데. 그치, 그런 낭만이 있었지. 근데 요즘 할 게임이 뒤지게 없긴 해요. 신작도 죄다 처망했고 사이버펑크도 희대의 사기작이었고 요즘 할 게임이 뒤지게 없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다시 디아블로 찾은 거고 그런 거긴 해요. 아 진짜 스팀 게임 재밌는 거 없어. 오늘 하나 나왔는데 씨발 또 안 한글 게임이야. 요즘은 이제 회사들이 게임 회사들이
뭐 유럽에 있는 회사건 뭐 서구권에서 이렇게 북미 쪽 회사건 다 한글 패치를 다 그러니까 한글 패치가 아니라 애초에 그 한글 랭귀지를 해준단 말이야. 괜히 게이머로서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젠 줄 알아? 신작 게임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게임을 해. 이제 옵션 들어간 다음에 처음에 영어로 뜨니까 랭귀지 찾아. 오디오 쪽에 랭귀지 있어. 딱딱딱 누르는데 한국어 뭐뭐저 뭐야 잉글리시 독일어, 일본, 중국, 뭐, 어? 이렇게 다 있어. 이탈리아, 막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만 없는 거야. 이 동아시아권에, 어? 존나 빡쳐. 일본이랑 중국어 있는데 한국어만 없어. 스페인어. 그런 게임들은 진짜 존나 더 짜증나지. 미디엄 이거 말하는 거지. 한글한데서 짜증나. 그래, 나도 오늘 그 게임 이제 오늘 나왔다 그래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갖고, 아, 이거 방송에서 한번 해볼까? 그 생각했는데, 샤발. 한국어가 없더라고. 역같지. 왜 한국어를 안 해? 한국어를 안, 패치를 안 해줘? 개이새끼들이. 우리나라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래서 내가 유비소프트를 찬양하는 거야. 그치, 유비소프트는 진짜 한글 패치 잘해주지. 백종원 한국인들이 돈 주고. 대표님은 아직도 시간 나면 와우 하시던데 키키키키. 나는 일생일대 좀 후회되는 게 와우라는 게임을 접해보지 못했던 거. 와우라는 게임이 이제 오픈월드래 그 오픈 베타를 딱 하고 나서 지하철에서도 막 이렇게 광고하고 막 그런 게임이었어 초반에 나올 적에. 근데 일단 월정액은 일단 믿고 거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 그리고 나 어렸을 때는 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딱요 시기에는 있잖아 2000년도 이제 중반 때어막 2004년에서 막 2008년 약간 요런 때요 시기에는 RPG 게임들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 선택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RPG 게임만 계속 나왔었어. 그래가지고 이 게임 하다가 접고 딴 게임 옮기고 딴 게임 또 옮기고 오픈 베타 때 500충이었어. 그래갖고 진짜 RPG 게임 뒤지게 많이 했었지 그때. 근데 굳이 돈 주고 이 와우가 아무리 잘 나왔어도 굳이 돈 주고 내가 이거를 할까? 그리고 이제 월정액이 생각보다 비쌌어. 그 당시 게임 한달 가격이 막 36,000원 막 이러지 않았었냐? 28,000원? 26,000원? 근데 그돈 내고 솔직히 학생 때이 월정액 주면서 게임하기는 좀 그랬었지. 할 게임들도 많은데. 근데 다 이제 무료고 막 그랬었는데. 와우를 접해보지 못한 게 나도 이제 천추의 한이야. 그 와우를 했던 사람들은 그 서로 공감하는 그 시기에 그때 그 어떤 자기들끼리의 무용담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때만 꼭 느낄 수 있는 재밌는 사건 사고들도 많고 게임 내에서 그런 걸못 느껴본 게좀 아쉽긴 해. 아무튼 이제 좀 새로운 신작 괜찮은 게임 나오면은 또 한번 방송에서도 해봐야죠, 여러분들. 예. 요즘 할 게임 없어서 메이플한다. 나는 내가 걸렀던 게임 중에 잘 걸렀다고 생각한 게임 딱두 가지가 메이플이랑 던파야. 그 게임들은 뭔가 수준이 그러니까 내 기준에 그 당시에 3D 풀 3D 게임이 있고 이렇게 한데 WASD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풀 3D로 이렇게 하던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좋은 게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굳이 이 횡스크롤 게임이라 그래야 되나? 횡스크롤 RPG 게임? 이거를 왜 해야 되지? 뭔가 오락실 게임이야. 뭐야, 이거? 존나 유치하게 생겼네. 오픈 베타 때. 난 그래가지고 안 했어. 아예 하질 안 했었어. 남들 다 하고 막 그럴 때 나는 좀 비주류 게임 했었지. 막 반지의 제왕 온라인, 무슨 에버퀘스트니 뭐니,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막 북미 RPG 게임 이런 걸 즐겼었는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메이플 2는 했었지. 그냥 잠깐. 캐릭터가 좀 귀엽고 재밌어 보이. 그건 3D잖아. 아, 난 2D RPG 게임 안 해. 어. 그 엘리온도 그 사이버펑크랑 같이 나온 게임 말하는 거지? 엘리온 망했어. 어. 나 그 게임에다 6만 원 질렀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아, 그 게임 좀 특이한 게 8,600원인가? 내야만 그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을 것 같고 게임을 할 수가 있더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8,600원 정도 이렇게 내야 돼. 내지 않으면 그 게임 못해. 6,000 얼마였나? 그래가지고 그게 있고 만 얼마짜리 세트가 있고 6만 얼마짜리가 있어. 기왕이면 6만 얼마짜리 질러야 내가 좀 최고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샀어. 사고 한 이틀 뒤에 바로 접었어 랄프랑. 하다가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 걔 호구 새끼지. 그거 환불 안 되냐? 나도 3만 원 질렀는데 한 달도 안 하고 접었어. 잘했어. 아닌 게임 안 해, 안 해야지. 어. 자, 아무튼 이제 게임 얘기 이제 고만하자. 고만하고 좀 넘어가고. 머리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조금만 더 기르고 자를게. 2월 초중순에 원시고대 남았다. 잘라야겠어. 어. 방송에서 디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연산 목매 인증한 BJ 겨울 요거 한번 보자. 어, 야쿠. 근데 이게 그 저기가 있는 거야? 그 뭐라 해야 되지? 뭐라 그러지 얘들아 그거 보고? 어. 확실한 거야? 그 신빙성이 있는 거야?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저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인증을 받으면은 찐인 거 맞지? 어. 의사 인증이니까. 겨울님이 그분 아니냐? 그 우리 그 야구 할 때 왔었던 맞지? 와 진짜라고? 대박이다. 이분도 짭이라는 악플러들 공격 많이 당하셨나 보네. 인증까지 해버리셨네. 여자들은 이게 좀 기분이 나쁘지. 어, 수술한 아무래도 좀 수술을 많이 하고 가슴 수술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제일 만족스러워하는 수술 1위래. 가슴 수술이. 어. 한 번도 후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 바로 가슴 유방 확대 수술. 어, 그거래. 근데 다들 이렇게 좀 뭔가 수술한 사람들이 이렇게 질비한데 그 중에서 나는 찐인데 이걸 어떻게 뭐 어? 보여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인증을 한 거네. 이거는 좀 자부심이 생길만 하네. 어. 수술한 사람은 너는 전체 확대 수술했나? 아, 왜 그래요? 저한테? 예. 왜 시비세요? 아, 이거 지우자. 아, 이거 때문에 지웠다 이거. 아이고 너도 뭐야? 너도 병원 가서 자연 인증해라. 인플루언서 전용 헬스장을 만들었다. 선착순 50명이라고? 토레 토르타가 좋다. 아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여러분 드디어 프라이빗 스튜디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지금 19일. 자, 그리고 이제 기부를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국내 최고의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디렉스에서. 아유 안녕. 어 이걸로. 아 이거 제가 왜 움직이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 와. 그 가짜 사나이 일기 멤버들이 다니겠네. 예르스장은 야무지네. 어 인플루언서 전용 예르스장 50명 선착순이라고. 어 나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니까 어 넘어가고요. 아프리카도 그런 거 있지 않았냐? 그 뭔 포차? 알프야? 그 남도 포차. 그렇지. 남도 포차가 BJ들의 성지였잖아. 난 그 시절 때 BJ들이랑 존목질 못 해본 게 천추의 한이네. 시벨. 어. 나는 끝물쯤에 한번 갔었는데 BJ들이 이제 하도 소문 많이 나갔고 거기 사람 많아지고 그래갖고 이제 BJ들이 이제 안 가고 그랬다던데. 한창 존목질 많이 하던 그 시절 때 나도 존목질 해봤어야 되는데 이런 샤발. 어. 막판에 좀 하긴 했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건달 존나 많다고? 모르겠던데? 거기 가니까 BJ들 많긴 하더라. 최근 예전에 생파를 거기서 했잖아. 이건 뭐야. 백종원씨 실망이네요. 말복이니 복날이니 특정한 날에 이러고 육식을 조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솔직히 채식주의를 지장. 랄프야. 네? 이거 채팅창 네. 투명으로 해버려라. 이게 잘 안 보인다 자료가. 육식을 조장하고 이러는 게 솔직히 채식주의자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편하네요. 매번 TV 나와서 고기가 어쩌고 저쩌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들 채식하기 마련이에요. 이기적이고 야만적인 사람들이나 육식을 하지. 아, 가성비 개 떨어진 어그로네. 비응신. 어그로지. 아 그리고 아웃사이더 어제 내가 그 힙합 그 디스전 살짝 언급했었는데 그 설명해 줬었잖아. 아웃사이더 디스곡 나왔더만. 이게 진짜 귀한 곡이라대. 왜냐면 아웃사이더가 그 수많은 래퍼들한테 디스를 뒤지게 당했는데도 디스 오지게 당했는데 한 번도 반박 그 맞디스를 한 적이 없었대. 근데 가오가이는 참 이게 가보로 생각을 해야 될 거야. 그지? 아웃사이더 한번 들어보자. 아웃사이더. 존나 불쌍해. 빠른 랩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하는 그 래퍼로서 이게 좀 뭔가 나랑 같은 장르를 하거나 그러면 뭔가 괜히 반갑고 그렇잖아. 어? 이 BJ들 중에서도 롤 BJ 만나면은 반갑고 괜히 좀 어? 뭔가 좀 서로 그런 유대 의식 같은 게 생기잖아. 어? 유대감 같은 게. 근데 조강이한테 개랑 늑대랑 비교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개가 돼버렸잖아. 느닷없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조롱 뒤지게 당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걸 좀 비꼬기 위해서 제목을 늙은 개라고 지었네. 자기 이제 늙은 개다 이거지. Yeah. 여태껏 누군가 책임지게만 했던 삶의 패턴. 그래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삶을 씹어 삼키고 뱉어. 이제는 CEO니 대장이니 배치는 떼고 타인이 아닌데 삶을 책임지는 삶으로 리턴. 이게 나와 나를 거쳐간 모든 이들에 대한 답변. 그리고 내가 뱉은 가사 내가 만든 음악에 대한 노망과 편견. 상대는 누구?
상대의 가치를 논하지 못하는 싸움에 승자와 패자가 누군지 상대와 상대를 위한 무대가 오군들의 낚에 진정한 상대 상태를 막으면 상대를 봐주는 싸움 싸움이 아니지 그런 인기라면 주주가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새끼들이 꼬이내게 상여 짓다 덕분에 잠자는 깃든 잡이란 내면을 깨우고 온몸이 활과 타오른 사자로 황골 찰태 까고 붙어라 얘들아 물고 뜯어라 개들아 어차피 개들이 개들이 대중이 바라는 것들 팩트보다는 싸움 구경 임팩트가 중요한 낙하전 존나 빠르게 다르게 바르게 반격하기를 바라지 혹은 낯선 원래 뒷싸움이 나나거나 못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알고 있으니 케이즈 카페에서 애들이나 보고 있을 거라고 기대도 원하던 찰나 두두둥장 가오가니 밥 먹여 주는 줄 아는 가용은 아이 가오가니 마치 똥마려운 아이 똥사고 안 닦았어 똥꼬가 가려운 아이 뜨고 싶었어 싸지는 똥이 그따위 가오라니 난 이름처럼 내 제목처럼 또 니들의 매번 똑같은 디스가 스타디용처럼 조그만 땅 조그만 나라 조그만 힙합 씬에 갔다 그래서 언제나 독고다이 제가 기회를 위하건 또 제가 문화를 위하건 그건 내 알파 아니고 오늘날 내 옆에서 잠든 따르게 당당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은 아빠 젖 같은 거 젖 같다고 말했더니 젖 같은 거 젖 같다고 댓글을 다는 건 뭔 소리야 씨발 X 같은 거 X 같다고 말했더니 X 같은 거 X 같다고 X같이 터네 뭔 개소리야 X 같은 거 X 같다고 말했더니 X 같은 거 X 같다고 댓글들은 상황이나 X 같은 거 X 같다고 말했더니 X 같은 거 X 같다고 터나나 X 같은 거 마찬가지 비록 깃발 빠진 늙은 개라도 이 머머리 척에 먹을 물아 뜯어 확 X 같으면 자 존심하나로 막 싸지르는 애들을 다 덕거리다 씻고 싶는다 늙은 개는 애들을 먼저 욕하지 않아 나 역시 걸어온 길이니까 늙은 개를 함부로 욕하지 마라 너가 언젠가 걸어갈 길이니까 한소라 아니 경소라 너 경솔했어 올해 너가 몇이지? 방구 없이 31살 되니까 두렵지 늙는 게 형 키즈 카페 마감하고 오느라 조금 늦었다 알바 자리 하나 났거든 우리 한 소리 할 거 없으면 와서 일 좀 해 괜한데 힘 빼지 말고 스토리 아는 사람들은 이게 꽤나 센 말인데 가오가이가 31살인가 긴데 이제 31살 되고 이룬 게 없으니까 럭키 토크온 욕 배틀 불안하냐 뭐 이런 얘긴데 10개를 한번 들어가서 봐야겠어 10개를 또 싹 야무지게 들어가 줘야지 아웃사이더가 운영하는 그 키즈 카페래 이로운 나라 일리스 거대 규모의 외형 삼겹살 볶음밥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 편의점 개꿀잼 구름기차 돈 많이 벌긴 했나보다 뭐 놀이동산이네 낚시터 미니 낚시터 해양체험 이야 돈 많이 벌었네 공룡체험에다가 미니동물원에다가 볼풀장에다가 아웃사이더 승 10겔에서는 이거 엄청 까네 저 가오가이를 가오가이가 진짜 싫은가 보다 아웃사이더 vs 가오가이 AI 판정 결과 안녕하세요 아웃사이더 알아? 사랑도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가오가이 알아? 10세 아웃사이더의 위험. 옛날에 아웃사이더 그 외톨이 때, 야 그 니가 밉다 2PM 니가 밉다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근데 비빌 수준이었어. 이들이랑 같이 비비는 수준이었어. 이 당시 힙합으로. 이 정도면은 좀 가오가이 키치요지 조광이 셋이 합쳐서 명동에서 팬티 벗고 누드로 라이브해도 이 불가능한 이 업적. 업적 하나만큼은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그 한 분야에서 최고 정점을 찍어본 사람들은 이제 쉽게 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 타이미는 또 여기다가 또 그 아웃사이더 디스곡에다가 대놓고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자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했던 그 디스곡 네 밑에서 직원으로 그러니까 너희 회사 들어가고 한솥밥 먹었을 때. 그때 너가 강아지 똥 치우고 뭐 그 어제 그 랩 가사 다들 기억나지? 그 장문복이 데려다가 이상한 짓거리 시키고 그렇게 소속 가수들 허송 세월 보내게 했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나 반박은 없고 가오가이에 대해서만 대꾸를 하니까 그게 열받았나 봐. 우리가 건드리면은 까발려줄 게 너무 시발인 스타를 뺏어버려야 돼 저 새끼들 너무 많아 좆될 것 같다
나? 첫날 디스 받고 열심히 가사 쓰고 있던 거라 수정할 시간이 없었겠지. 맞디스 못하는 쫄보는 간신히 탈출하고 여전히 인간 자체로 쫄보는 맞구나. 랩 구린 건 이제 입이 아프다. 4, 5년 동안 활동하고 같이 소품하시며 음악 얘기하던 최측근들 곡을 네가 안 들었을 리가 없는데 문복이 밥 설거지 청소 개 똥오줌 치우게 시킨 거 계약 아티스트들 연습생들 고생하게 한 건 변명도 없네. 불리한 건 언급 일도 없고 진짜 멋대. 근데 소속 가수들 왜 똥을 치우게 했을까? 소속 가수들 개똥 치우게 왜 했을까? 그거 뭐 직원이 없었나? 이게 청소부가 없었나 보다. 그 아웃사이더가 운영하던 그 회사에 왜 똥을 치우게 해갖고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저거를 주냐? 아웃사이더 씨가 좀 이건 좀 너무했네. 똥 치우게 한 거는 가슴에 대못을 박았네. 똥 치운 게 많이 속상했나 보다. 똥 치운 얘기가 많이 나오네. 속사포 랩보다 추한 인스타 랩. 인스타갱. 이걸 보기 전문용어로 이제 인스타갱이라고 하나 보다. 래퍼들끼리 인스타로 서로 싸우는 거. 근데 그럼 그 넓은 서울 아파트 와이프까지 있는 가정집에서 숙식하면서 아웃사이더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넓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숙식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있었나 보네. 어떤 회사가 건물이 막 세워지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설거지 청소 개 똥오줌 치우기도 안 하냐. 사람 새끼면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새로운 논리인데 이거는? 새로운 논리인데 이건? 같이 살면 좀 똥도 치우고 같이 서로 도와야지 뭐 이런 얘기도 있네. 좀 추하게 보네. 아웃사이더가 랩은 이제 약간 힙결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네. 랩은 구리다. 그러다 이 아웃사이더를 욕한 애들이 뭔가 더 되게 멋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나 봐. 근데 아웃사이더 디스곡보다 가오가이 디스곡이 머리에 남긴 해. 아웃사이더 이 새끼는 가사에 모순이 있다. 늙은 개를 함부로 욕하지 마라. 너가 언젠간 걸어가야 할 길이니. 아웃사이더가 걸어온 길? 반면에 디스해온 이들이 걸어온 길은? 와 진짜 이 커뮤니티가 진짜 좀 무섭다니까. 커뮤니티는 진짜 무서운 것 같아. 팩트긴 해도 너무 뼈아픈 팩트 아니냐? 이기우 크루 탈락자 개치오지 이비야. 오빠 있잖아. 완전 민티 상요한이네. 그 키즈 카페가 450평짜리 건물이야? 대박이다. 돈 많이 벌었구나 아웃사이더. 존나 까이네. 참 이 DC라는 곳은 그런 것 같아. 뭔가 약자, 찌질이 약간 요런 느낌이 들면은 괜히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공존하는 것 같아. 솔직히 래퍼들 사이에서 솔직히 아웃사이더는 진짜 약간 그냥 적폐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뭔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 래퍼들 사이에서 약간 아웃사이더는 좀 진짜 아싸 그 자체야. 아무튼 굉장히 그 좀 안주거리 같은 그런 느낌의 래퍼였고
같은 동종업계에서 래퍼로 취급을 못하고 뭐 그 실력에 대한 항상 그런 것들이 꼬리표를 달고 따라다녔었고 아웃사이더 래퍼들 저작권료 혼자 날먹하고 정산도 똑바로 안 해줘서 래퍼들 다 싫어함 툭하면은 그냥 좀 그러니까 아웃사이더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툭하면 디스당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불쌍한 그런 걸로 인식을 한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 요 힙겔 내에서는 가오가이가 좆병신 가오가이 새끼는 무슨 할렐루야 이 군 뛰던 새끼가 설기현한테 반짝이라고 지으라는 거임 지인생이나더라 현역으로 활동하는 놈이 은퇴한 지 한참 된 퇴물 래퍼에게 열등감을 느껴서 디스 시작 미국 본토도 오비 오비가 뭐야? 올드보이에 대한 리스펙이 있다 근데 가오가이 스스로가 근본 없는 새끼인 걸 인증을 했다 아무래도 좀 옛날 래퍼, 그러니까 좀 주석이나 약간 뭐 KK였나 제리 K 뭐였더라? 아 있는데 저 얼굴 반반하게 잘 생겨갖고 그 1세대 래퍼라고 불렸던 가리온 뭐 제리 K 맞나? 아닌데 뭔 K? 더블 K 그렇지? 더블 K나 그 1세대 그런 래퍼들 있잖아 타이거 JK, 뭐 원선 뭐 이런 래퍼들이 초창기 래퍼들이 아무래도 좀 귀를 닦아놨다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좀 리스펙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공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가오가이는 전혀 없고 그냥 딩고의 아웃사이더가 나오니까 이게 열등감이 아니고 뭐냐 뭐 이런 내용이네 타이거 JK는 지금 들어도 잘해? 사실 이 모든 게 이 딩고의 아웃사이더가 나오게 된 거에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 아웃사이더 뭐 잘못한 것도 게이. 없고 그냥 역시 코트게이가 최고야 이거 하나 나온 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런 모든 사안들이 사단이 생겨버린 거니까 태물 래퍼에게 현역이 좆발림 오히려 아싸가 클라스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가사로 가오가이를 찌바름 노래도 발려, 커리어도 발려, 재산도 발려, 그냥 다 쳐발림. 아싸 앞에서 도계자하고 아싸 밑에서 키즈 카페 알바해야 됨. 아이고. 응, 가오가이 쇼미 본선 24위도 쇼미에서 20만 찍고 지금 나온 불그댕이행. 조팝 가오가이 등장. 와. 가오가이 엄청 싫어한다, 힙겔에서. 민심 뭐야? 꼴사나웠나 보다 맞지? 힙겔 내에서 이게 존나 꼴사나운 행동이었나 봐 그렇구만 조광일도 약간 좀 까이는 그런 느낌이네. 사실 조광일의 그 랩, 그 디스랩, 그 마티스랩의 가사가 조금이라도 내가 걷는 이 문화에 도움이 될까 봐서 나는 마티스 곡을 냈다 하면서 뭔가 굉장히 조광일은 굉장히 자기 신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느낌. 신념을 위해서 사는 좀 이런 사람들이 좀 약간 예술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좀 진중해 보이고 멋있지 약간 요런 마인드 근데 이제 아웃사이더는 제가 기회를 위하건 제가 문화를 위해서 하건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그냥 한 대 만져서 한 대 때리는 거지 뭔 문화 광일이 화이팅 그래요 아무튼 뭐
가기 전에 나는 좀 냅다라는 애들보다 피치 잘 만드는 애들이 멋있더라. 비디오 광야 업적기 스킨을 점스키나 똑같은 입질이 새끼잖아. 한국 기쁜 멍지 사람 바로 배낭시키잖아. 국힙에 간통 탈퇴 다 뺏어오고 있잖아. 한국에서 아이씨 몰라 못 듣겠다. 아무튼 뭐 이런 지금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딱 넘어왔는데 뭐 더 디스곡 서로 더 주고받고 하면 이제 뇌절이지 않을까? 그지? 이제는 좀 뇌절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이젠 뇌절이다. 더 안 하겠지. 그만해 이제. 그만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성이 그거 말고 다른 소식은 없나요? 다른 인방 소식은 없었어 얘들아? 하긴 뭐 하루 그거니까. 유튜브 찐 구독자 500만 되고 아프리카 TV 영정당하기 vs 아프리카 TV 월 수입 탑5 되고 유튜브 영정당하기.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깔끔하게. 그러면 나는 아프리카 수익 탑5 내기.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방송 인생의 그 수명이 지금 이제 10년 왔는데 이제 11년 차지. 21년도니까. 근데 앞으로 나한테 남은 방송 인생은 진짜 길어야 10년 아닐까? 그런 생각. 그지? 그게 훨씬 더 이득이지. 근데 이제 그게 있어. 방송을 족같이 해도 싸주는 거야. 조건은. 아 오늘 피곤하네요. 잠방 가겠습니다. 풍 쏘세요. 이러고 딱 누워서 딱 일어나서 딱 확인하니까 오 30만 개. 아 감사합니다. 수고해요. 이러고 방송 끄고. 예. 방송 어떻게 하건 어찌됐건 인정? 비트코인이지 거의. 큰분 양아치라고?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힘 안 드리고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네. 아 또 씨바 또 광고글 올라왔네. 샤발 개같은 새끼. 광고충 새끼. 다 풀었냐? 다 푸니까 이런 새끼들이 글을 쓰는 건가? 푼 거랑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야 잠깐만 반스 입은 거라서 보여주기 좀 뭐한 거 뭐하네. 그냥 뭐냐면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애가 있는데 인스타로 방송하나 봐. 뭔 짓을 하냐. 얼굴에 이제 그 홍키파를 뿌려. 그 머리에다가 불을 붙여. 이렇게. 이러다가
바닥에다 이제 압정을 깔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눕는 거야. 여기 앞정에다 이렇게 해갖고 등에 이렇게 앞정이 박히고 막 자른 철구네.